5가지 민간요법으로 등산을 줄이자. 민간요법으로 등산을 줄이는 법을 알고 있는가? 등산은 희거나 노란 빛을 띠는 선이다. 등산은 대개 피부에 탄성 섬유가 파손되어 생긴다. 이는 호르몬 변화 때문이거나 지속적으로 체중이 늘거나 줄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주로 임산부들이 등산에 영향을 받는데 임산부들의 피부가 임신 기간 동안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체중, 수분 부족 또는 좌식 생활 방식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흔히 발생한다. 등산은 복부, 엉덩이 및 다리와 같은 부위에 흔히 발생한다. 비록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미적인 문제로 생각한다. 다행히 시판되는 트리트먼트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민간요법이 있다. 이 요법은 등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천연재료로 만들어진다. 이 글에서는 등산을 줄이는 5가지 효과적인 레시피를 소개한다. 뷰티 루틴에 추가해보자. 1. 달걀 흰자와 레몬즙. 이하간용 치료제에는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및 천연 섬유가 함유되어 있다. 이 화합물은 피부를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등산을 줄여준다. 달걀 흰자와 레몬즙에는 모두 탄력 효과가 있다. 다양한 이점 중에서도 피부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준다. 재료. 달걀 1개의 흰자, 레몬 1개의 즙. 만드는 법. 달걀 거품을 낸 뒤 레몬즙과 함께 섞는다. 사용 방법. 튼살이 있는 부위에 치료제를 도포한다. 40분간 기다린다. 치료제가 마르면 미온수로 헹구고 수분 크림을 바른다.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적어도 일주일에 3번씩 사용해야 한다. 2. 코코넛과 카모마일 오일. 이 치료법의 경우에는 코코넛 오일에 있는 지방산과 카모마일 오일에 있는 항염증 및 회복 효과를 함께 사용한다. 두 재료를 함께 섞으면 등살이나 흉터가 있는 피부의 아름다움을 되찾아주는 천연 제품이 만들어진다. 두 재료 모두 피부 섬유 재생을 자극한다. 이렇게 하면 등살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든다. 재료. 유기농 코코넛 오일 3스푼. 카모마일 오일 1스푼. 만드는 법. 용기에 코코넛 오일과 카모마일 오일을 넣고 함께 섞는다. 사용 방법. 치료제를 손에 덜어낸 뒤 바르고자 하는 부위에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며 도포한다. 헹구지 말고 피부에 흡수시킨다. 매일 밤 반복하여 사용하자. 3. 코코아 버터와 메가. 코코아 버터와 메가를 혼합하면 비타민 E가 풍부한 크림이 만들어진다. 이 크림에는 등살에 영향을 받는 부위를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방산과 아미노산도 들어가 있다. 이러한 재료는 피부의 깊은 층까지 보습을 하고 유리기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또한 도움이 된다. 재료. 코코아 버터 3스푼. 메가 오일 2스푼.
만드는 법. 이중 냄비에 코코아 버터를 녹인다. 완전히 녹으면 메가 오일을 첨가한다. 밀폐 유리병에 크림을 넣고 식을 때까지 기다린다. 사용 방법. 튼살 전체에 크림을 도포한다. 잘 흡수되도록 마사지를 한다. 하루에 2에서 3회씩 치료제를 사용한다. 4. 살과 아몬드 오일. 살구는 항산화제, 비타민 및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성분은 피부 깊숙이 영양분을 공급한다. 이는 피부 성장 과정을 개선한다. 이 크림은 가장 잘 알려진 아몬드 오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는 튼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천연 크림을 제공한다. 재료. 살구 2개, 아몬드 오일 3스푼. 만드는 법. 살구 과육을 페이스트가 될 때까지 으깬다. 그런 다음 아몬드 오일을 첨가한다. 사용 방법. 튼살이 있는 부위에 치료제를 도포한다. 40분간 기다려준다. 미온수로 헹군다. 최소한 일주일에 3회씩 반복하여 사용한다. 5. 알로에 베라와 아마시. 알로에 베라 젤에는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다. 항산화제는 피부의 치유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는 눈에 띄는 튼살을 방지한다. 이번에는 오메가3과 아마시의 지방산을 혼합한다. 두 재료를 섞으면 효과적인 튼살 방지 크림이 만들어진다. 재료. 알로에 베라 젤 5스푼, 아마시 3스푼. 만드는 법. 아마시와 알로에 베라 젤을 섞는다. 부드럽고 크림 같은 질감이 될 때까지 섞는다. 사용 방법. 치료를 하고자 하는 부위에 치료제를 도포한 다음 30에서 40분간 기다린다. 시간이 지나면 찬물로 헹구고 매일 밤마다 반복한다. 튼살을 사라지게 만들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러한 요법을 사용하는 것에도 수분 섭취량을 늘리고 식습관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